장교와의 딸은 경기 한파로 카페와 식당 아르바이트는 채용 급감. 아르바이트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지만 배달과 택배업계는 코로나 특수로 호황을 누리고 있죠. 자, 그리고 무려 150대 1의 경쟁률로 때 아닌 아르바이트 전쟁을 부른 바로 이것. 방역 아르바이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방역업체 오전 시간. 면접을 기다리는 구직자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요즘 아무래도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는 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방역 알바가 있대서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지원하게 됐네. 네, 한 분씩 들어오세요. 네, 방역업체 대표 김준철 씨는 아르바이트 면접이 이제 일상이 됐다고 하네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사장님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안 쓰잖아요. 나홀로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업체에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사태로 방역 업체를 찾는 곳이 많아지면서 인력 충원이 필요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선발된 아르바이트생들은요, 기초 교육을 받은 후에 현장에 투입됩니다. 얘는 물하고 얘하고 65대 1로 시석을 해요. 뿌리면은 3초에서 4초 정도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죽어요. 일단 이 일이요,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방역복과 또 특급 방진 마스크, 고글 등을 철저하게 쓰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대략 작업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 하루 평균 3곳에서 4곳 정도 방역 작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방역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걸까요? 중고차 매매업을 약 2년 정도 하다가 좀 상황이 어려워서 일거리도 많지 않고 해서 그냥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젊은 지원자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50대 아르바이트생도 있습니다. 학원을 5년까지 했고 2개까지 하다가 학원 문을 좀 닫고 원장이라도 나서서 한번 해보려고 일단 알바를 신청했습니다. 조그마한 가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와가지고 가격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역 아르바이트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뭘까요? 8,590원인데요. 저희가 지금 15,000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강도나 시간 대비 저희한테 받는 페이는 아무래도 다른 업종보다 높고 좋은 편입니다. 네, 실제 다른 방역업체들의 시급도 보니까 15,000원 선. 평균 아르바이트 시급에 비하면 꽤 높은 편이죠. 자, 방역 아르바이트 몰림 현상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까지는 계속해서 방역 아르바이트에 대한 시장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스마트 교육, 스마트 비즈니스, 스마트 헬스케어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